영주시가 택시 호출료를 받지 않은 선비골 회원 32명에게 모두 3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선비골 회원들이 영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영주시가 지난 9월 23일자로 택시 호출료를 전면 폐지하고도 폐지 이전에 호출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이에 대해 규정상 받도록 돼 있는 호출료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위반에 해당되며 이 때문에 규정에 따라 호출료를 받았던 택시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